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9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30%의 여성과 남성에게 요실금과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요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증상으로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가려 하는 도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 기침 혹은 운동할 때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경우, 소변을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변량도 적고 소변 줄기가 약하며 개운치 않다면 요실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실금의 대부분은 저절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요로 감염, 콩팥의 질병, 욕창 등으로 제2차적인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실금의 치료로는 약물이나 골반 운동, 전기 자극과 같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만 이 방법들로는 완치하기가 어렵고 또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들의 전립선 문제는 소변 줄기가 힘차지 못하고 날이 흐리면 허리도 아프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잔류감이 있어 개운치 못한 것이 대표적이고 또한 하룻밤 사이에도 대여섯 번씩 소변이 마려워 잠을 설친다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 소변을 흘리는 등 사람에 따라 한두 가지 혹은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립선과 요실금의 원인으로서는 출산에 의한 방광 주위의 근육이 약화되는 경우와 이뇨제, 진통제, 진정제, 감기약, 우울증약, 고혈압약 등 약물 부작용, 류마티스 질환, 중풍,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 암, 골반 이상, 간과 신장의 약화, 간염, 요석, 폐경, 전립선 비대, 변비, 요도 협착 등으로 인하여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가 발생하며 저절로 낫지 않으므로 반드시 치료하여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인삼, 홍삼, 토마토, 마늘, 복분자, 은행, 녹차,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이미 전립선과 요실금의 증상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당귀, 청궁, 택사, 절영, 홍화, 삼릉, 봉출, 도인 등 17가지의 생약으로 만든 신통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혈액 및 혈관 내에 존재하는 노폐물, 콜레스테롤, 혈전, 어혈, 염증성 물질 등을 신속하게 제거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강력한 양리작용으로 요실금과 전립선 조직의 약물 치료에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재들의 공통점이 모두 함유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유일한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